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국회의사당이 사태가 있은 뒤에 지금 1년이 훨씬 지났죠. 2021년 1월 6일 날 사건이 났으니까 그 뒤에 이제 청문회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미국의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이 점거 폭동 사건. 자, 사건의 개요는요, 이제 폭동으로 이제 규명을 했단 말이에요. 폭동이라는 말이 라이어트라고 하죠, 라이어트. 발생 위치는 미국 국회의사당. 주요 원인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피해는 기물이 파손되었고요. 소속된 경찰관 60명, 와싱턴 광역 경찰청 소속 경찰관 56명, 폭도 5명 이 정도가 부상을 당했고, 사망은 폭도가 4명, 미국 국회의사당 경찰 소속 경찰관 한 명이 사망을 했던 사건이었네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 선언을 하려고 했었죠. 여기에서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이런 요인들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 미국 상하원 의회 그 회의 임시 중단, 체포 인원 최소 700명. 영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탄핵 소추가 발의돼가지고 하원 가결이 되었고요. 워싱턴 DC의 비상사태 선포,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의 보안 강화 및 대폭 축소 진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히어링 worth watching. 그래서 이 히어링 그 청문회가 지금 watching 지켜볼 가치가 있다. 그래서 the committee investigating the Capitol attack has a prime time plan to captivate the nation. 그래서 국가 전체를 지금 captivate 확 잡고 있는 자, captivate. 이 캡션이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로잡고 있다. 뭐 사로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국민 전체를 지금 미국을 사로잡고 있는 이런 청문회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의 개요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6월 9일 날 청문회 황금 시간대인 오후 8시 동부 시간 기준으로 TV로 전국에 지금 생중계되고 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고요. 또 12만 5천 건 이상의 기록을 검토해서 이제 이번 주는 워싱턴의 민주주의 주간이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데이비드 시실리니 하원 의원은 충격적인 새로운 증거가 발표될 것이라고 했고, 트럼프는 선거에서 졌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결과를 뒤집을 계획을 했다. 국민은 청문회에서 이 계획과 실행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통해서 그 모든 걸 다 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측근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짰다는 것을 이제 알리고, 이번 의사당 난임 사건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의미다. 실제 조사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과 가족들 사이의 문자 메시지, 대선 패배를 거부하고 직권을 지속하는 방법을 논의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갖는 의미는 이번 11월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책임론을 부각시키려는 정치적인 퍼포먼스의 성격이 강하다. 이런 면이 있고요. 또 미국 대중과 언론의 관심은 지금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심하잖아요. 그다음에 고유가 문제, 그다음에 미국의 지금 분유 부족 사태, 그다음에 여성 생리대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민생을 안 챙기고 이렇게 정치적인 것만 하느냐 이런 분위기도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the greatest political crime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Attempted by the American president, 미국 대통령이 attempted 시도했던 정치적인 범죄 중에 하나다라고 규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자, 지금 17개월이 됐다는 거잖아요. 프로 도널드 트럼프 맙. 그러니까 프로란 말은 찬성이니까 도널드 트럼프를 찬성하는 그런 폭도들이 attack the US Capitol, 미국 국회의사당을 공격을 했다는 이유가 지금 17개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the block 막았다는 거죠. Congress, 그 국회를 from certifying Joe Biden election victory. 그러니까 지금 조 바이든의 그런 election 선거의 승리를 지금 certify, 그러니까 인준하는 거잖아요. 서면으로 증명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국회를 지금 막았다는 거죠. 국회를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폭도들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뭐
국회 어떤 이분은 지금 총기협회의 어떤 관계자인데 여기서 지금 발 뻗고 누워있잖아요. 이런 장면들. 국기를 흔들고 있고 트럼프 깃발 흔들고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since then, 그 이후로 이제 score of prime, score 보면 다수의 이런 뜻이죠. 다수의 그런 저명한 리퍼블리콘 공화당원들 이런 분들이 이제 including 트럼프를 포함해서 have downplayed the deadly event 이런 치명적인 이 사건을 좀 downplay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refer to it 그것을 뭘로 이제 규정했냐면 자 refer to ASB죠 A를 B로 규정하다 즉 간주하다 merely 단순히 이제 debate about election integrity 정직한 선거에 관한 어떤 토론 또는 insurrection 혹스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 어떤 속임수다 반란의 어떤 속임수다 이런 어떤 디베이트로 단순히 그렇게 간주할 것이냐 이런 거에 이렇게 간주할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어떤 치명적 사건이었다라고 좀 다운플레이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왜 공화당 그 트럼프 파들에 있어서 볼 때는 이거 뭐 대수롭지 않은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것을 이제 국기 문란으로 본 거죠 민주당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에서 이제 히어링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 여섯 개의 그 텔레비전 히어링. 그러니까 여섯 번의 그 TV로 이제 이 히어링이 이제 생중계가 되는 과정 가운데 The House Select Committee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원 그 셀렉트 선택된 위원회가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하원 셀렉트 선택된 위원회가 지금 investigating the attack. 이 공격을 지금 조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공격은 intend to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냐면 refute란 말은 이제 반박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한 dismissal을 그러한 dismissal란 말은 원래 해고란 뜻도 있고 이런 말도 있지만 우리가 크리켓 용어로 뭐 공격을 종료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또는 소송을 뭐 기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드라마틱한 패션은 방법이란 뜻이 있어요 이러한 드라마틱한 방법 즉 국회의사당을 난입해서 이렇게 난리를 폈던 이러한 그 극적인 방식에 대한 어떤 dismissal, 소송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refute, 어떤 반박하는 그런 의도로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다는 거죠. By providing the most comprehensive accounting. 그래서 comprehensive 하면 이제 포괄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포괄적인 accounting, 설명이 되겠죠. 설명. 뭐에? That day, 그날. 그 다음에 the week, 그 주가 이제 leading up to it. 그러니까 그 주까지 계속 이어졌던 좀 포괄적인 어떤 그 설명을 프로바이딩 제공함으로써 청문회니까 The committee member 이 그 위원회 멤버들은 aim 목적을 하고 있다 to make an assignable case죠. 자, 원래 assail이란 말은 이제 공격하다 이런 뜻인데 언이 반대 뜻이니까 공박할 수 없는 즉 굳거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굳거나 이런 상황 케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there was an orchestrated conspiracy. 그러니까 원래 orchestrated는 이제 연출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orchestrated 하면 이제 연출된 어떤 behind the worst attack on the capital. 그러니까 이 국회의사당의 이 최악의 이런 공격 뒤에 아주 조직적으로 그 conspiracy 어떤 음모가 있었다라는 것을 명백히 어떤 굳건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이번 이 커미티 멤버 그러니까 이 위원회의 멤버들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후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1812년 전쟁 이후로 그러니까 아마 1812년이 아마 남북전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남북전쟁 이후에 남북전쟁 시대 때 미국 국회의사당이 한번 이렇게 털렸고 그 이후로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by organizing the event. 그래서 이 이벤트를 이제 조직을 했다는 거죠. 이 사건을 with 뭘고 eye 눈이죠. 어떤 눈? to audience 청중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으로 지금 이 사건을 청문회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complete with prime time slot 그래서 황금 시간대란 뜻이에요. slot이란 말은 이제 편성 때 이런 구멍 이런 뜻이니까 아주 그 prime time 아주 그 황금 시간대에다가 지금 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8시에 그래서 two of the thing hearing 그래서 그 청문회의 두 개를 지금 황금 시간대에 편성을 해서 hope to engage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는 이제 뭘 원하냐면 engage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죠. Even those 어떤 사람들조차도 feel the country should move on 국가를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should move on 국가가 가야 할 방향을 이제 그렇게 느끼는 어떤 사람들에게
참여하도록 희망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황금 시간대를 편성함으로써 국민들도 좀 알고 또 국가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이제 자극을 좀 희망을 주는 그런 청문회로 지금 기획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to my mind, it is absolutely riveting 이렇게 나와 있어요. 리빗이란 말은 원래 그 사람의 주나 관심 등을 집중시키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리버팅 해가지고 리버팅 하면은 눈을 뗄 수 없게 하는 뭐 흥미가 진진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것은 흥미진진한 것이었다라고 이제 제이미 레스킨 씨가 말했는데 이분은 이제 59세의 미국 워싱턴 DC에서 출생한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죠. Democratic Representative for Maryland. 그러니까 메릴랜드 주의 어떤 그 하원 의원인데 이분이 타임에게 말하길 The plan for the hearing, 이 청문회의 계획은 which will include both live and tape testimony. 그러니까 라이브로도 생중계가 되어지고 또는 테이프로 녹화된 그런 테스터머니, 증언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For a member of Trump inner circle. 그러니까 트럼프의 핵심 측근이죠. 핵심 측근이란 말을 서클이란 말을 썼고요. 또 including at least one of his children. 그러니까 자식들 중에 한 명. 그러니까 뭐 이방카라든가 그 자식들도 적어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Because it is a story of the greatest political crime ever attempted by American president against his own government. 미국 자신 정부에 대항하는 그런 미국 대통령에 의해서 attempt, 시도된 정치적 crime, 범죄, 가장 큰 범죄라고 범죄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자식들까지 다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또 assault on January 6th, 그래서 2021년 1월 6일 날 이런 assault 공격은 랩터 남겨놨다는 거죠. Several people dead, 몇 명의 사람을 죽도록 남겨놨다. 그러니까 다섯 명인가가 죽었죠. Including four police officers, 네 명의 경찰관 who took their own lives, 그래서 생명을 뺏었다는 거죠. Take lives, 생명을 뺐다. After the attack, 그 공격이 있은 뒤에 dozens of additional law enforcement officers, 그러니까 추가적인 이제 그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 즉 법 집행 공무원들이 이제 인조드 상해를 당했고요. Member of Congress,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 멤버들, 그래서 보스 파리 양 당에서 온 멤버들도 have said 말하기를 they feared, 두려웠다는 거죠. 그들의 life, 생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도 두려움에 떨었다. The event led the House. 그래서 그 이벤트, 이 사건은 하원이 impeach 트럼프를 이제 탄핵하도록 했어요. Second time, 두 번 탄핵을 했죠. During his last days in office, 집권하고 있는 마지막 날에 이제 그 탄핵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guilty가 57, not guilty가 43. 그래서 이제 the question is on Article 1 이렇게 나와 있죠. 탄핵을 했는데 이제 탄핵이 부결된 거예요. 그래서 the Senate later acquit him. 그를 이제 용서해 준 거죠. Acquit. 그 이후로 이제 more than 800명의 사람들이 have been charged for storming the Capitol. 국회의사당을 storming, 습격한 거에 대해서 charged, 혐의를 받아왔고요. 고소를 당했다는 거죠. charge. 고소를 당했고. 거의 300명이 이제 have entered guilty plea. 그러니까 이제 plea란 말이 탄원, 진술이니까 유죄 진술을 받았다는 것이고. Hours of footage, 동영상이죠. From the riot, 이런 폭동의 어떤 동영상들, 수시간의 동영상들은 have become public, 공개되었으며,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fueling, 그러니까 연료를 뗐다는 것은 multiple documentary, 많은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미국의 이제 그 청문회를 통해서 미국의 현 상황을 낱낱이 한번 드러내 보고, 이것이 과연 이제 정치적인 맥락에서 조명이 될 수도 있겠죠. 미국의 이제 11월 중간 선거를 위해서 민주당의 어떤 이 공화당의 그런 치부를 드러내므로써 트럼프를 완전히 이제 제지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트럼프는 재선에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앵글에서 이런 청문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